네, 안녕하세요. 트윈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될 이템은요, 짠! 부드랩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패키지가 나왔어요. 패키지가. 이거는 스몰 파워 패키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도 있고, 페달보드에다가, 케이스에다가, 그 다음에 안에 벨크로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근데 가격이 그래서 조금 나갑니다. 파워 서플라이 가격이 더 많이 책정이 됐겠죠? 가격은 49만 9천 원. 그래서 기분 좋은 가격이네요. 얘는 페달 파워 X8이에요. 8개의 부가 있죠. 네. 우리 뭐 X4 했었어요. 진짜 그것도 작은데, 얘도 진짜 작은데 진짜 가벼워. 그래서 페달 보드인지, 페달 보드에 파워가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의 가벼운 초경량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가벼워요. 전 이거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와, 파워가 들어있었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벨크로도 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여기 파워 케이블 정리할 수 있게 작은 게 벨크로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파워 케이블, 네,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나사로 조여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다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달 장착하실 때 보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이도, 네, 충분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안에 전용 파워 어댑터 까지 네, 들어있는데, 이 아답터 또한 굉장히 가벼워요. 네, 아답터 작게 나오는 게 너무 좋죠. 얘는요, 항공기 소재인 뭐 6061T6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강도랑, 그다음에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경량화를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부식에도 되게 강하고, 요즘에도 해변에서 공연 많이 하는데, 예, 그런 부식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저탄성율로 MTB 하이엔드 프레임이나 뭐 로드바이크 이런 바이크 장르 있잖아요. 그런 장르로 쓰이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얘는 캘리포니아 부드랩 자체 공장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보드에 있는 홀은 이제 페달 케이블이 여기 홀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도록 설계되어야 돼가지고, 이 안으로 타이를 계속 해주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페달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이 각도도 페달을 밟을 수 있게 각도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되게 편하죠? 네. 이게 스몰 사이즈의 페달이에요. 네. 와,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패키지로 나오니까 하나하나씩 구매해서 페달보드를 잘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 좀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페달보드 패키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 부드랩 이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뭔가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에 그 레드로 쫙 감싸져 있어가지고, 블랙앤레드,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뭔가 끌림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페달 른다 하더라도 가져다니기나 이동시에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해외여행이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지방여행 갔을 때, 연주가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페달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런 페달 패키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드랩에서 나온 딩백 스몰 파워 패키지, 그리고 페달 파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